예,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위기관리 TF 사회를 맡은 국방대변인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아, 먼저 오늘 회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기관리 TF 장이며 또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파주시 갑 국회의원 윤우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화성시 갑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구로구 을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으신 또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그 발표 진행하게 될 박종진 전 1야전군 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권 제2작전 사령관님, 전 2작전 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위기관리 TF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이 황기철 전 보훈처장님 그리고 부석정 전 해군 참모총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우리 위기관리 TF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김도균 대변인님, 강원도에서 일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또 정부의 책무라는 것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전쟁보다는 비싼 평화가 낫다라고 한번 생각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국제 전문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 외교 관리들조차도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전쟁의 위험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9.19 군사 합의의 복원이나 또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를 해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는 외부의 침입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진정한 안보,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 행위 정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궁핍을 점점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보위입니다. 그런데 힘자랑을 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폭탄,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의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전쟁 중에도 유지되는 한라인 빨리 회복시키고 남북 간의 대화, 실질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 또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또 이게 안보가 얼마나 국가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 주시고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특히 강원도에서 선거 운동하셔야 되는데 이 회의 때문에 일부러 오신 우리 김도균 대변인 박 PD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예,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주 위기관리 TF장님 그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위기관리 TF 당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는 첫 회의입니다. 한반도 위기관리 TF는 두 달 전에 당대표님과 우리 당 지부에서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를 만들어서 위기를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국방위 국회의원 위원들과 정보위의 간사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대표님 모시고 첫 회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당대표님께서 불의의 테러를 당하셔서 어려워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네 실제 당대표님 이런 테러를 당한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 안보에 큰 해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이 있는 데다가 총선 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은 말폭탄 잔치를 벌이며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 합의를 벌였습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한반도 위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가르기 외교, 안보 정책이 주변국을 갈라치게 하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대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안보 참사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안보 무개념, 안보 무능, 안보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 정부는 남북 평화의 공간을 지워버렸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남북 완충구역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를 무장해제 혹은 안보 포기로 왜곡하고 군을 모욕했습니다. 둘째, 윤 정부가 평화 공간만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에서 독도를 지웠습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 들어간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했고 분쟁지역으로 명시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독도를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국토를 수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윤 정부는 군 기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군 사기를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건물과 간사를 빼앗아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경로와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끝난다면 군에서 더 이상 원칙과 상식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춰주는 편법과 요행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는 외교 참사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철진한 한참 지난 이념과 진영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목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극한 대립을 원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안보와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디 정권 수호, 김건희 수호가 아닌 대한민국 평화 수호에 전념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안보 참사를 용인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한반도 우리 안보 군사 상황에 대한 박종진 제1야전군 사령관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1군 사령관이었던 박종진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좀 전에 당 대표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군 생활 40년을 국방의 제1선에서 그 안보를 담당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당시에 여기 계신 그 예비역 장군 몇 분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합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발이든 우발이든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부는 귀와 눈을 가리고 손을 다 묶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 안충구역을 어렵게 설정한 것은 그런 것을 일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과도하게 전방 경계에 치중하던 것들을 과학화 장비로 하면서 적의 전면전에 대비한 중점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강구했던 9.19 합의마저 지금 폐기한 그런 상태이고
정부는 이런 모든 대책을 강구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상황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핀 역할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폭탄으로 고정한 심각한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군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6.25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폭탄 날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수도권에 침투했던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내실 있게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선거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발을 하면은 그때 강력히 응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위기를 점점 점증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옳다고 판단하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군단장실에 있었던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전방지역에 북한에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무풍선으로 우리 날리는 고무풍선에다가 직접 고사총을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 전방지역 부대에 피해도 또 민가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작전병력에 대해서 북한이 복합지뢰를 매설해서 그때 장병들이 크게 다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군단장 하는 육군단 정면에 우리 남방 한계선에 저기 호사격 도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연천 일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 지휘관으로서 도발의 고리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보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각 우리의 강력한 자주포로 적은 그때 당시 우리는 다친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현실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 북방한계선 그 넓은 데에서 북한군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강력하게 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북한이 도발을 다시 대응을 했던가 또는 우리가 사격관에 자주포는 20km 후방에서 쏘았습니다. 약한 목표를 타격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고발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나 아니면 그 밀집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다시 공격을 했을 거고 이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고 말풍선으로 적을 비난하고 계속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점증되실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정부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국정 방향에 그것이 깔려있는 국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중에도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옵션이 없습니다. 단일한 옵션 가지고 그냥 말풍선 터뜨리기로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리는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을 저는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유형,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한다면 어떻게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좀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의 공격, 여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장비와 북한의 전술을 가지고 했습니다. 북한, 그거를 우리한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최첨단 장비가 없어서 기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도발을 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테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테러는 예측할 수도 어렵고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조치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테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상, 공중, 해상에 대한 이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총력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아까 언급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각종 군사적 직접 도발 또 오발이든 우발이든 이런 이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점정이 돼서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전면전으로 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이고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서 그것도 행동화, 숙달을 시키고 각종 첨단 장비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 그 야전을 지키신 우리 박종진 전 야전군 사령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까지 우선 공개회의로 하고 그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최종권 그 1차관님 발표부터는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예.